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몸다 던져 참회하고 발언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의 삼보에 기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참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며 첫 번째 절을 올립니다. 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셋,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넷, 나의 진정한 오를 찾기 위해 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다섯, 나의 몸과 영혼의 귀중함을 생각하며 다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여섯, 나의 영혼과 육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여섯 번째 절을 올립니다. 일곱, 내가 원하는 진정한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일곱 번째 절을 올립니다. 여덟, 나부터 찾고 나부터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 여덟 번째 절을 올립니다. 아홉, 오늘 여기 살아있는 목숨이 귀중함을 생각하며 아홉 번째 절을 올립니다. 열, 나의 생존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열 번째 절을 올립니다. 열 하나,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열한 번째 절을 올립니다. 열둘, 가족 간에 항상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열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열셋, 사랑 속의 강함과 기쁨의 성장을 체험하기 위해 13번째 절을 올립니다. 14. 오로지 사랑 속에서만 기쁨을 찾기 위해 14번째 절을 올립니다. 15. 하나의 사랑이 우주 전체에 흐르고 있음을 알기 위해 15번째 절을 올립니다. 16. 길을 잃어 헤매는 나에게 환한 빛으로 길을 열어준 스승님에게 16번째 절을 올립니다. 17. 내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며 17번째 절을 올립니다. 18. 나의 스승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생각하며 18번째 절을 올립니다. 19. 내 생명의 생물과 우주 무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살아있음에 19번째 절을 올립니다. 20. 항상 모든 조상과 신령이 지금 여기에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고 믿으며 나를 향하여 20번째 절을 올립니다. 21.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빌며 21번째 절을 올립니다. 22. 진실로 나 자신을 생각하며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해 22번째 절을 올립니다. 23.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않으며 23번째 절을 올립니다. 24.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않으며 24번째 절을 올립니다. 25. 남의 착한 일을 드러내고 허물은 숨기며 25번째 절을 올립니다. 26. 중요한 이야기는 남에게 발설하지 않으며 26번째 절을 올립니다. 27.
남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며 27번째 절을 올립니다. 28. 남에게 생생 성내는 마음을 주지 않으며 28번째 절을 올립니다. 29.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 하지 않으며 29번째 절을 올립니다. 30.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 하지 않으며 30번째 절을 올립니다. 31. 일을 준비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31번째 절을 올립니다. 32.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지 않으며 32번째 절을 올립니다. 33. 세상살이에 불안함이 없기를 바라지 않으며 33번째 절을 올립니다. 34. 매 순간이 최선의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34번째 절을 올립니다. 35. 세상을 정의롭게 살기 위해 35번째 절을 올립니다. 36.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을 것을 다짐하며 36번째 절을 올립니다. 37.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치지 아니하며 37번째 절을 올립니다. 38. 남에게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으며 38번째 절을 올립니다. 39.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39번째 절을 올립니다. 40. 조그만 것을 투기하여 더욱 큰 것을 얻으려는 사행심에 40번째 절을 올립니다. 41. 모든 탐욕에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며 41번째 절을 올립니다. 42. 생존의 가치가 물질의 노예로 떨어지지 않기를 빌며 42번째 절을 올립니다. 43.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의 근본임을 알며 43번째 절을 올립니다. 44. 내가 파놓은 구덩이에 내가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매매 44번째 절을 올립니다. 45. 나약하고 비겁하지 않은 지혜의 힘을 기르며 45번째 절을 올립니다. 46. 참는 마음과 분한 마음을 여기 선행할 수 있게 하며 46번째 절을 올립니다. 47. 강한 자와 결탁하여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47번째 절을 올립니다. 48. 아첨하지 않고 정직을 근본으로 삶으며 48번째 절을 올립니다. 49. 누구보다 내 자신에게 떳떳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49번째 절을 올립니다. 50. 행복, 불행, 탐욕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알며 50번째 절을 올립니다. 51.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것임을 알며 51번째 절을 올립니다. 52. 평범한 것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52번째 절을 올립니다. 53.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근심하지 않으며 53번째 절을 올립니다. 54. 소유하되 일체의 소유에서 벗어나기 위해 54번째 절을 올립니다. 55. 인내는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며 55번째 절을 올립니다. 56. 참회하는 마음이 으뜸이 됨을 알며 56번째 절을 올립니다. 57. 지혜를 통해 자유를 얻을 수 있기 위해 57번째 절을 올립니다. 58. 마음을 쫓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길 58번째 절을 올립니다. 59. 자신을 닦는데 게을리하지 않으며
59번째 절을 올립니다. 예수는 나를 강하게 하는 시련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60번째 절을 올립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